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터풋볼 신인석 기자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2023-24 시즌 예상 스쿼드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영국 풋볼런던은 10일 토트넘의 25인 스쿼드가 2023-24 시즌이 시작될 때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자 며 예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토트넘 스쿼드를 기반으로 최근 이적설이 나온 선수들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골키퍼 포지션부터 살펴볼까요? 풋볼런던은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넘버원 골키퍼를 영입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요리스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수를 저질렀다. 곧 계약 만료에 접어들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매우 요리스 골키퍼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새롭게 골문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프레이저 포스터와 함께 다음 시즌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백은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클레망 랑글레, 에릭 다이어,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다음 시즌에도 얼굴을 비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 중인 마크 게히, 프랑크푸르트의 에방 은디카를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윙백 포지션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에메르송 로얄, 페드로 포로, 이번 페리시치가 다음 시즌에도 뛸 것으로 예상했죠. 추가로 스타드 렌으로 임대를 떠나 있는 제드 스펜스와 우디네스에서 임대 중인 데스티니 우도지가 복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도지, 이 선수 다음 시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에도 2명의 선수가 영입되길 희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임스 매디슨과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팀이 강등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음 시즌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면 비교적 싼 가격에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수마, 올리버 스킵 등이 중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공격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모색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이적은 마요르카의 이강인 영입이다. 그는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으며 약 1,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손흥민, 해리 케인, 히샬리슨, 대양 클루셉스키가 공격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노 기자는 최근 마드리드에서 아틀레티코와 이강인 측 간의 협상이 있었다. 아직 협상 완료는 아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미 영입을 승인했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클럽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